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약 11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투자 유치 소식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또 엔터주까지 고른 상승으로 코스닥을 견인하면서 900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닥의 순항이 지속될 수 있을지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오늘 11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한 코스닥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이 11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흔들리던 2차 전지주가 다시 반등에 나섰고 2차 전지뿐 아니라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은 연초 대비 4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도 서서히 종료되면서 은행 예금이 증권사 예탁금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이 900선에 안착하면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5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코스닥이 다시 9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을 들여다보니까 지난 11일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김성준 부장께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탁금이 이제 53조 1000억 원까지 올라왔고요. 물론 전일 7,500억 정도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9월 이후에 최고치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예탁금이 지금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연이은 이제 주가 하락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제법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연초부터 시작된 코스닥 시장의 랠리, 뭐 챗GPT부터 로봇으로 시작한 연초의 흐름에서 또 올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또 이제 주도를 했죠. 에코프로가 6배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뭐 최근에는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또 엔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 양상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뭐 최근에는 뭐 코인 시장보다 더 큰 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정도로 화랑세를 보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고객 예탁금도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초 대비로 본다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6조 원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아마 넘었을 거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5조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줄 만큼 극심하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 쏠림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 이미 또 코스닥이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역전한 지도 좀 꽤 오래됐죠. 뭐 그러면 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닥 중심으로 자금이 좀 쏠림 현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섰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또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증시를 상저하고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고하저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주식시장 거래 대금도 연초 대비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 12일 기준으로 코스피 거래 대금이 14조 4,260억 원으로 연초 5조 2천억 원 대비해서는 177.4% 증가를 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의 거래대금 증가세는 더 가파릅니다. 역시 12일 기준으로 코스닥 거래대금이 17조 2,510억 원으로 연초 4조 3,680억 원 대비해서 294.9%, 무려 3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자, 연초 시장이 예상외로 강했던 배경, 특히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코스닥의 랠리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정원정 차장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좀 상승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근본 이제 어쨌든 코스닥의 상승은 이 개인들 매수세가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2차전지 쪽에서 이 수급 쏠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의 왜곡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게 이제 2차전지에서 끝나고 시장이 빠졌던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이제 바이오나 뭐 엔터나 이제 다른 쪽으로 이
업종이 좀 움직이는 순환매가 지금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지수가 낮았었을 때 이 빠지는 거는 조금 이 아픔이 덜한데 이렇게 많이 올라 있었을 때 혹시 빠진다라고 하면 아픔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개별 종목들 단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올라갈 만큼 떨어질 때는 조금 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코스닥 랠리의 공신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단연코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10위권을 보면 크게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게임, 엔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0위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현재 공개 매수 후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고요. 9위는 조용한 강자, 오늘도 강했죠. JYP 엔터 올라와 있고요. 8위가 이제 게임주로 펄어비스, 그리고 7위도 역시 게임주인 카카오 게임즈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5위가 HLB, 또 3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코스닥의 왕좌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4위에 LNF 위치해 있고요. 2위가 에코프로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밀어내고 이제는 뭐 위풍당당하게 코스닥 시총 1위와 2위를 이렇게 연달아서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급등한 주가에 에코프로의 첫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종목인데 어제 또 에코프로 BM의 5천억 신규 투자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신규 투자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듣고 갈까요, 부장님? 예, 일단 뭐 언론사 단독으로 보도된 거라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사실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또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증권사와 사모펀드가 투자 의향을 밝혔다는데 현재 주가보다 10% 가량 할증된 가격에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표면 이자율은 아마도 제로가 될 텐데 1년 후부터 매도가 가능한데 10% 할증한다면은 지금 주가보다 뭐 30만 원대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 5천억이라는 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최소한 40만 원 이상은 주가가 가준다는 전제가 생겨야 또 팔 때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더 가겠네라고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5천억이라는 자금은 양극재 또 증설에 활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2차 전지의 좋은 점 중에 가장 좀 하나는 다른 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으면 증설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또 대규모 수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같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매도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면서 더욱더 좀 강하게 아직까지는 유치를 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서 다시 또 매도의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번 이 신규 투자 소식이 앞으로 에코프로 BM의 좀 주가를 더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미구 뭐 수주까지 이어진다. 뭐 당연히 좋은 뉴스겠죠. 다만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것이 뭐 항상 좋은 뉴스에도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이것들이 이미 뭐 전환사채 발행 이전이지만 마치 발행이 된 것처럼 지금 기정 사실화되면서 일부 주가에는 좀 반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물론 뭐 좋은 뉴스에 조금 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이거 뭐 다른 얘기겠으면 시장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5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던 물론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또 뭐 국내에 물론 여러 가지 좀 이제 PF라든지 또 이제 그런 문제들 특히 가장 좀 염려하는 것이 유럽 은행발 이제 신종 자본 증권에 이제 그 이제 상환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기는데요. 네. 이제 만기 연장을 해야 될 텐데
저금리 상황에서 발행했었던 채권이 이번에 연장할 때는 아마도 두 자릿수 가까운 그런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측면들도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4월은 좀 즐기되 5월부터는 조금씩 경계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소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은 5월에는 또 은행 리스크가 조금 더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제 약간 흔들렸던 그 사이에 2차 전지 시총 다음 타자인 또 LNF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 배터리 합작법인 초기 공급 협력사로 선정됐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LNF가 코스닥의 대장주로 좀 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원정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가능성 자체는 뭐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조심스럽게 네. 있다. 최근에 어쨌든 에코프로 관련 이 그룹주들에 비해서 LNF가 사실은 좀 많이 덜 올라간 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라갔었을 때 LNF는 좀 무거워서도 그렇지만 좀 덜 올라간. 그렇지만 또 에코프로가 훨씬 무거운데 더 많이 간 걸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업종, 뭐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건 맞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이제 에코프로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고평가의 논란이 좀 나오는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 때문이라도 혹시 주가가 주춤하거나 네. 혹시라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약하다고 하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빠지는데 이 LNF만 또 따로 상승하거나 그런 강한 움직임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F 역시 다른 2차 전지주 종목들이 움직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오늘도 보면 LNF 같은 경우 외국인들과 기관이 계속 많이 순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프로그램도 매수가 들어왔고 며칠 새에 주가가 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과 기관이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급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좀 힘이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 좀 이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뭐 2차 전지 기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섹터가 함께 조정을 받게 되면은 힘을 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를 관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를 좀 볼까요?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또 셀트리온 제약 HLB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호실적 기대감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랠리에 더욱더 좀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면역 항암 쪽은 좀 강했지만 시총 상위주들은 약간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보실까요, 차장님? 일단은 이 바이오 업종이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약간 좀 소외를 받았었잖아요. 그쵸. 너무 오랫동안 소외를 받다 보니까 이제 막 이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봉 으로는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강하게 먼저 움직이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네. 비록 오늘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좀 약세로 끝나긴 했습니다. 아니 뭐 2% 1에서 2% 가깝게 지금 떨어지면서 주가가 마감을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다른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종목들처럼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가는 종목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실적도 나오는 기업들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올라갔었을 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이 주가도 약간 장대양봉이 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나오면서 중장기 유동평균선을 다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좀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막 바닥에서 턴을 해서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잡으신 분들은 이미 뭐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다가 이제 좀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마케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개별 이슈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빨간불을 잘 지켜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마케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조금 소실이 됐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열리는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 좀 더 봐도 좋을지 좀 궁금한데 정은정 차장께 이어서 조금 의견 한번 좀 더 들어볼까요? 아, 네. 일단 그 예전에는 사실은 아마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렇지만 주가가 자체가 워낙 바닥에서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소외받던 상황인데 이 투자 자금이 아까 예치금 같은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투자 자금이 어디로 갈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바이오라는 이 호재가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이크로 바이오 관련해서도 어쨌든 시장에서 그쵸.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쪽이나 어쨌든 이런 쪽은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이 좀 더 몰릴 수 있자.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종목별로 조금 다 다르긴 하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에 조그만 호재가 나오면 그 종목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모습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2차 전지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쵸.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할 때 개별 종목들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뭐 상한가 가고 뭐 20% 이상 상승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바이오 쪽도 최근의 흐름은 2차 전지와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김성준 부장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제약바이오가 이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힘을 이 섹터 자체가 좀 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좀 평가인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를 그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실지 궁금한데 의견이 어떠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에서 시작된 상승이고 사실 이제 상승은 과거의 고점 대비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기대감을 올랐었던 아마케가 종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랠리가 바로 끝날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시황하고도 우리가 맞물려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2차 전지 마냥 바닥에서 몇 배 올라갈 것이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지수대가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충분히 조금 더 트레이딩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는 매력적이긴 한데 예. 코스닥의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게임주도 역시 많이 쉬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와 이제 펄어비스가 지금 나란히 7, 8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그리고 바이오는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뭐 이것들에 비해서는 탄력이 약하고 시장의 관심도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을 한참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게임주가 별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2분기에 좀 게임주 주목할 특별한 모멘텀이 없을까요, 부장님? 사실 최근에 게임주가 많이 좀 소외가 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근데 다 소외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던 회사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쵸. 오늘 좀 데브시스터즈라든가, 네. 예, 그렇죠. 넥슨 게임즈라든가 또 넷마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상당히 좀 저조한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이제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으나 이것이 사실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오랜 기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두 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일단 중시로 본다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사정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네. 신작 게임 두 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이제 RS라는 신규 게임을 추가적으로 좀 공개를 할 방침이고 물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신규 게임이 온기로 반영될 2분기서부터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측면들은 기대가 되는데요. 반면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좀 더 저는 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사실 최근에 펄어비스는 5년 동안의 직원 수는 그 한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로 이렇다 할 신작 게임이 없어요. 직원의 인건비는 증가했는데 신규 게임은 좀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일반적인 이런 게임들이
과거보다 그 과거의 투자 대비 이런 수익이 과거보다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워낙에 또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생명력도 짧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앵커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는 아닙니다만은 네오이지의 피해 거시지 8월 출시거든요. 이게 콘솔향 게임입니다. 네. 이제 콘솔이 그래도 오랫동안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갖는 네오이지가 그래도 게임주 안에서는 가장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콘솔 싶네요. 콘솔 게임이 뭐 북미 쪽으로 또 그런 매니아층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에는 사실 그렇게 인프라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많고요. 또 일본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자체 뭐 소니라든지 엑스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많이 좀 팔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해외에서 가장 좀 많이 좀 선호되고 있는 최근의 게임 행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은 지금 이슈를 가지고 가고는 있는데 시총 상위에 있는 펄어비스는 아직까지는 좀 좋은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고 카카오 게임즈는 그나마 신작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엔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시가총액 9위에 JYP 엔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 뭐 JYP 엔터는 숨어 있는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M을 어느새 제치고 지금 9위로 올라왔는데 엔터주가 오늘도 좀 강했잖아요. 다양한 호재에 지금 동반 랠리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JYP의 그 매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JYP가 더 날아오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정원정 사장께서는 JYP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사실 그 트와이스의 오래된 팬이긴 한데 이 사심으로 좀 응원하는 건 아니고 사실 JYP 같은 경우에는 이 매력 중에 하나가 소속 아티스트들이 어쨌든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큰 잡음 없이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트와이스 팬이라고 했는데 트와이스가 이제 이번에 다섯 번째 월드 투어도 개최가 되고 또 이제 소속 걸그룹인 있지도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 그룹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월드 투어에서 어쨌든 이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그런 힘 이걸 통해서 실적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물론 이제 무한정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좀 상승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뭐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좀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가 8만 5천에 끝났고 오늘 한 9만 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까지 너무 높았던 것 같고 어쨌든 8만 5천에 마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제 생각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좀 있다.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저는 최근에 요즘에 이제 SM도 그렇고 하이브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엔터주 쪽에서는 탑픽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JYP 엔터나 YG 엔터가 실적 성장이나 현재 주가 수준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9만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제 다소 못 미쳤지만 앞으로도 더 갈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YG 엔터도 이제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제 11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저희가 특집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담아봐도 좋을 가장 매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원정 사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조금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여기 12 종목이 아닌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겠다. 뭐 아까 말씀드리면 사실 JYP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JYP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종목인데 올라와서 좀 12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JYP가 어쨌든 제일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 위의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빠져서 7만 원대에 올라와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실적 계속 성장을 하지만 주가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도 한 거의 40% 가깝게 영업이익이 성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내년에는 1000억이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 물론 이제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가 있긴 하지만 수급만 바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코스닥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넷플릭스에서 사실 이제 K엔터 그 드라마들이 그 OTT의 뭐 상위를 이제 K엔터들이 차지를 할 때 참 뜨거웠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많이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력을 뽐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성준 부장께서는 시총 상위 12 종목 안에서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꼽아 주실까요? 예, 사실 제가 옆에 계신 차장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저희가 종목이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JYP 엔터가
총 상위 중 10위 중에선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30위권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두 분 따로 연락하신 거 아닌가요? 네, 처음 뵀습니다. 그러면은 네. 부장님께는 JYP 엔터의 매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JYP 엔터 말씀하셨던 거 이외에 본다면은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커리어 하이를 계속 갱신 중에 있는데 스트레이 키즈가 이제 2분기에 또 신보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JYP가 이렇게 좀 좋은 아티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 회사가 그 하는 팀은 상당히 더 관심이 끌리기 마련인데요. 네. 올해 총 네 팀의 글로벌리 팀을 뭐 걸그룹, 보이그룹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쪽에서 더욱더 지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5월에 좀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외생 변수에 그래도 좀 더 둔감할 수 있다는 차원. 그리고 물론 스튜디오 JYP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충분히 저는 거기에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까지 더한다면은 올해 뭐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졌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에게 제가 이제 그 시총 상위주 10개 중에서 골라 달라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2차 전지도 안 나왔고 바이오 제약도 안 나왔고 게임도 안 나왔고 두 분 다 이제 엔터를 말씀을 하셨 그러면 이제 김성준 부장님께서는 2분기에 전체적으로 좀 엔터주들의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이제 4월은 즐기되 5월은 경계하자 말씀드린 이유가 네. 사실 2차 전지 바이오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더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들 엔터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크게 좀 부각되지 않았다라는 점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 오지 않은 데다가 또 그런 리스크 같은 데서는 엔터주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꼽아주셨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코스닥 11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한 것을 주제로 빠르게 이동하는 부의 자금을 따라서 포트를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할지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순항하는 코스닥 배가 흘러가는 방향을 빠르게 좀 포착을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과 함께 기분 좋은 항해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JM이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산업용 벨로우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3거래 연속 상승 후 오늘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분위기 바꿔 가지고 가면서 시간에서 가장 큰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스틸이 9.9%로 역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11%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그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보시면 하이스틸이라든지 한국주강 같은 철강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작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그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선바이오가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혈액의 국제 특허를 출원한 업체입니다. 오늘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분위기 이어 가지고 가면서 11,1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PS텍, 계량 계측기기 전문 기업도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금비가 1.7% 밀리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거래에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9% 상승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는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영진약품이 1.4% 하락하고 있고요. 진양산업도 1.3% 하락하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가 국내외 면세점 사업을 하는 업체죠. 3.8%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사업을 진행하는 휴맥스가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2.3% 하락한 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위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과 움직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투자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내일을 여는 유망주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어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웅 이사 비올 가지고 오셨고요. 김성준 부장 JVM 그리고 정헌정 차장 JO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의 비올부터 좀 만나볼까요? 비올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해외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네. 우리가 미용기기 쪽을 살펴볼 때는 대표적으로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나가고 나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장비가 나가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비용, 감가상각 이 부분이 반영되고 나서 소모품이 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우리가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미용기기 시장이 글로벌 단위로 봤을 때는 한 15% 이상 평균 연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큰 국가가 어딘지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 미국 시장을 대표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가는 업체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마진과 여기에 더해져서 뭐 레버리지 이 부분까지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올은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연간 매출이 한 4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매출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30% 이상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발생하는 기업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 2022년에서 2023년 올해로 넘어올 때 성장보다 3년에서 이제 4년으로 넘어갈 때 같은 경우가 점프가 더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비가 나가고 소모품이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점은 뭐냐면 분기의 실적이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1분기에서 2분기로 갔을 때 뭐 10% 성장 나오고 2분기에서 3분기로 갔을 때 10% 이하로 성장이 나오면 주가 같은 경우는 먼저 1분기 실적을 반영하고는 빠지기 마련입니다. 연속된 분기 실적의 성장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분기의 실적을 놓고 미용기기주들이 차익이 나오면서 좀 빠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현재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상단을 찍고 나서 지금 빠져있단 말이죠. 그러면 1분기 실적보다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가능한 주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올의 그 수출액 같은 경우를 벗겨내고 여기에 더해져서 소모품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1분기 예상 실적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전거래일 같은 경우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오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실적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진 종목, 미용기기 업종 중에서 비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뭐 미용 의료기기 업종 하면 뭐 원택, 클래시스, 뭐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컬 뭐 굉장히 많은데 제 기억에 비오이 가장 먼저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강자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살짝 힘이 떨어져 있는데
더 한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면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적 체력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에 대한 타이밍, 이 부분을 가격으로 잡던 아니면 기술적으로 잡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길게 이렇게 차트를 늘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세 흐름을 타고 가던 주가 같은 경우가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둔화가 되었죠. 하지만 깨지지 않는 가격대 4,500원은 깨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전고점에 도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5,080원, 거의 현재가를 제시를 해드려요. 이게 네. 왜냐하면 오늘의 주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평이 붙는 가격 한 5,080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6,000원은 전고점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정도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이 전고점 가격대는 돌파할 수 있기에 목표가는 1차로 6,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전 저점대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 이 가격대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4,500원이기에 손절가는 4,5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저점과 전고점을 조금 기준으로 세우면서 대응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의 종목 JVM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JVM 하면 사실 뭐 늘 실적이 좋다, 해외 매출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약국의 그 자동화 시스템에 포장을 하는 그 포장지잖아요. 예.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앞서서 미용 의료기기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의약품 그런 쪽을 상당히 의료기기 이런 쪽을 이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네. JV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지금 6분기 연속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주가는 올해 연초 대비 10%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올해 실적이 좋아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작년 6월 달에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온기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요인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그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면서 직원 수도 좀 줄이면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이 덕분에 거의 5% 가깝게 개선이 됐거든요. 16%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체적인 원가 개선에 대한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는 신제품 효과입니다. 이제 최근에 로봇팔이 직접 달린 이런 그 이제 대형 이런 네. 또 이제 그런 기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발매를 했는데요. 최근에 온라인 약국도 등장을 하고 또 거대 거점 병원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니즈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또 매출의 증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국내외 마찬가지로 간호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기기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과거에는 한번 들여놓으면 회수하는데 한 7, 8년 걸렸다면 지금은 2, 3년이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도 지금 각광을 받는 것처럼 관련해서 JVM의 이 장비 또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최대 주주가 한미사이언스인데 이 한미의 이런 영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한 48%까지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외 수출은 국내 판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익성 개선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퍼 기준에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한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주가는. 그렇다면은 관련된 이런 장비 쪽에서는 상당한 좀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부담 없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JVM이 이제 주가를 좀 늘려가지고 보면 저도 예전부터 좀 주의 깊게 보던 종목인데 늘 22,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듯한 그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이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저도 이게 작년 한 6개월 전인가 한번 저도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도 네. 목표가가 22,000원이었어요. 딱 22,000원 한번 다시 내려왔네요 지금. 예,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 레벨도 좀 좋아지고 올라서고 있고 또 관련된 섹터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21선, 61선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오늘도 네. 돌파 시도를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요 선이 지금 돌파가 된다면은 1차적으로 22,000원 좀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한번 좀 신고가를 한번 좀 갱신을 했으면 하는 지금 그런 바램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고요. 일단 지금은 그래도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 17,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서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지금은 하단에서 잡기 좀 좋은 자리로 22,000원까지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정원정 차장의 종목 JO를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뭔가 J로 시작하는 또 비슷한 유사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JO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2월에 입성을 했던 새내기 주, 뭐 CNT 도전체 쪽으로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조금 있는 종목일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2월 16일에 상장된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종가가 21,500원에 끝났는데 그 이후로 주가도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어느덧 4만 원도 넘어갔었고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장중에 한때 4만 4천원까지 올라가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JO의 이 주력 상품 중에 제품 중에 하나가 CNT 파우더 생산인데 이 회사도 역시 어쨌든 이 CNT 파우더 생산에 온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회사 매출 전체 매출 중에서 CNT 파우더가 차지하는 매출이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날 거고 CNT 파우더의 매출도 매출 금액도 연평균 100% 이상씩 25년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그다음에 실적도 상당히 크게 개선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 그러니까 뭐 카본 나노튜브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인데 이 CNT 도전제는 어쨌든 LFP 배터리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이 LFP 배터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가 늘어나고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그 JO가 이 가지고 생산하는 이 CNT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아직 가격 메리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지속적으로 수주 소식에서 들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2021년, 2022년도에는 아쉽게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약간 환골탈태해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매출액도 1,000억 이상 돌파하는 그런 긍정적인 유의미한 어쨌든 이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앞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해서 거의 100% 이상씩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또 2차전지 종목이냐 뭐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 JO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오르지 않은 그런 2차전지 숨어있는 강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물론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JO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미 약간 보호예산 물량이 10% 가깝게 풀렸었습니다. 그렇지만 10% 가깝게 보호예산 물량 풀린 것도 네. 시장에서 다 소화를 하고 주가가 오히려 더 계속 올라갔다라는 모습 보면 오버행 이슈도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이번 달에도 이번 달 중순에도 약 3% 가깝게 보호예산 물량이 풀리긴 하지만 이 부분도 크게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주의 또 오버행을 딛고 지금 다시 돌아서는 모습인데 21선을 좀 찍고 어제부터 또 다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조금 열어두고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뭐 아주 단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단기 중기로 봤었을 때 목표가는 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차익실현 물량이 4만 원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빠지긴 했었지만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 중에 뭐 손절가를 잡아본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이탈하면 다시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 전략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의 내어주 이성웅 이사의 비올, 김성준 부장의 JVM 그리고 정원전 차장의 JO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주신 정원정 한화투자증권 시청지점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 1위로 짚어드렸던 테라사이언스,
인기 있는 종목으로 상승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 보였고 상승폭 더 끌어올리며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세토피아입니다. 정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 분야와 개인용 혈당 측정기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토피아가 투자한 한류홀딩스가 나스닥 상장 승인을 받으면서 투자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9% 강세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긍정적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25%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4위 보시죠. 부국철강입니다. 열연과 냉연 코일을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작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주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죠. 그 기대감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4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4%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3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문배 철강입니다. 3위에도 철강주가 올라왔는데요. 문배철강은 거래량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6만 주 이상의 거래량, 1천억 원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위 확인하겠습니다. 썬바이오입니다. 인공혈액에 국제 특허를 출원한 업체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470억 원을 들여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5%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기대감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대망의 1위 확인하겠습니다. 하이스트리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철강주들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이스트의 거래량이 80만 주 이상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역시 4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4위 부국철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이슈로 철강주들의 최근 흐름 좋은데요. 부국철강 다음 주에도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장중에 중국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량을 올해를 놓고 이렇게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 경기 부양이 없이도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수요보다는 공급의 조절로 우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먼저 수요의 회복을 통해서 이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야 본격적으로 철강주들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공급의 조절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우선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을 대표적으로 다음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이스틸, 그다음에 한국주관 같은 경우가 먼저 상한가를 도달을 했어요. 이 종목들이 월요일 또 갭 상승에는 강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 시간으로 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덜 강한 종목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1등주들이 월요일에 갭 상승을 하고 20분 내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밑에 이제 하이주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의 특징주를 통해서 월요일에 대응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세토피아도 보겠습니다. 세토피아가 투자한 한류홀딩스가 나스닥에 상장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향후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할지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주가의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종가는 우선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다는 점이고요. 시간을 대입해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정규장의 종가를 시간의 종가로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거래일에 갭으로 정규장 종가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매물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세토피아 같은 경우가 고가가 2,870원, 2.5% 상승을 하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1.25% 상승이죠. 2,835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외에 같은 경우 고점을 찍고 밀릴 경우 종가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규장의 종가 가격이 다음 날에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이평의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부 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떤 키워드에 중점 두고 대응해 나가면 될까요? 우선 키워드는 2차 전지 업종의 수급의 변화, 여기에 더해져서 관련된 타 업종들의 수급 확산 여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지금 밸류에 대한 논란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 즉 월요일이 키포인트입니다. 다시금 5일 이평을 종가로 올라선다 하면은 전고점의 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이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의 시장 특징은 2차 전지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업종도 함께 조정이 나왔다가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올 때 지수와 함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수급,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제약바이오주, 특히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연속되는지 여부를 다음 주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추세가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수급이 확산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보자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저희 시간의 특징주 종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 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시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아시아 유럽 증시 전해드립니다. 우선 중국 시장 먼저 보시죠. 상해 종합지수 0.6%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선전지수도 0.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셍지수는 0.3%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올 연말에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PPI 상승폭도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될 거란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리튬, 2차 전지 등 전기차 산업 사슬이 강세였습니다. 미 IRA법에 따라 중국산 제품 사용에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에서도 커플링 상승 연속성이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4%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프랑스 갸크도 0.2%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 고객들이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 구매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갸크에 속한 명품 기업들이 지수 견인을 톡톡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 3월 소매 판매, 미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 연준 이사 연설도 예정된 만큼 각종 일정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11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한 코스닥을 특집으로 다뤘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